안녕하세요. 산골 전주 대기학입니다. 점점 여름이 다가오죠. 도시에서는 건물 안에 들어가면 에어컨 때문에 시원하지만은 밖으로 나오면 덥죠. 여기도 역시 덥기는 매일반인데 이렇게 큰 나무들 있죠. 큰 나무들 밑에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굉장히 시원하고요. 오늘은 횡성군에 있는 양평에서 가장 가까운 수도권에서도 1시간 한 20분대에 들어오는 그런 현장에 나와봤네요. 앞에 경관은 지금 이렇고요. 국도변에서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한 150m 정도 들어오고요. 경관은 참 좋고요. 뒤도 역시 또한 말리의 성전탑이 있어서 뭐 보기는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그럼 워낙 멀리 있으니까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좋은 집터에 한번 와봤습니다. 옛날부터 잘 살았던 그런 집터인 것 같아요. 좋은 집터인 것 같은데 와봤는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주택은 옛날 구옥인데 수리를 잘 해놓은 전혀 손을 볼 필요가 없는 아주 정겨운 우리네 옛날 집에다가 현대식을 가미해놓은 그런 주택 같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시멘트 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상수도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주차장이 또 하나가 되어 있네요. 주차장이 들어와 있고요. 뒤에 대추나무도 많이 심어져 있고요. 정겨운 돌담도 보이네요. 그리고 앞에는 이렇게 큰 텃밭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사용하셔도 큰 문제는 없고 뭐 수리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고 단 한 가지 제가 욕심을 부려보면은 이런 구옥에는 반드시 구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구들방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깨끗하게 세석을 깔아 가지고 해놨네요.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여기 수도는 상수도고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 여기에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이 자리를 보세요. 이 자리를 좀 털어내면은 불 때는 아궁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 온돌방이 하나가 생기겠죠? 좀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크게 수리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건물의 전체적인 개요를 보면은 한 7, 8평 정도 되고 달하는 창고도 많이 있고요.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뒷끝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제가 평상시에 뒷끝을 좀 좋아하잖아요. 뒷끝을 우리 유튜브 가족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많이 합니다. 뒷끝으로 돌아가니까 아주 정겨운 이 장독대를 보면은 주부들의 부지런함을 안다고 우리는 얘기를 하죠. 옆에 있는 밭과 이렇게 돌담으로 좀 쌓여져 있고요. 한번 가볼까요? 여기는 창고입니다. 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저기 뒤에 창고 좀 열어주세요. 아까 내가 촬영한데 창고를 또 잠그셨네. 안 열려요. 문 잠궜어요. 열어드릴까요? 예.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옛날 흙집답게 들어가니까 시원한 기분이 드네요. 예. 잠깐만. 자, 보시면은 뒤에 창고 문 열어야지. 아, 네, 잠갔어. 보시면은 이렇게 정겨운 나를 찾으면 어떡해. 아, 죄송합니다. 정겨운 이렇게 옛날 구옥이 아주 잘 지은 옛날에 그래도 뼈대 있는 집이 집을 지은 것 같습니다. 네, 제대로 지금 석가래가 있네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물론 편의성 때문이고 난방 때문이겠지만은 이렇게 집집마다 중천장을 해놓으셨어요. 천정을 해놓으셔서 이걸 털어내버리면은 이런 모습이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방이
잘하시면 구들빵으로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걸 털어낸 거기다 아궁이를 털어내면 아궁이가 있을 것 같고요. 구들빵 이 방은 구들빵으로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거실에서 앉아서 보는 경관은 우리는 이런 경관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좋죠? 정말 아늑한 우리네 시골집이죠. 집터는 좋은 집터입니다. 여기는 화장실이고요. 화장실이 널찍널찍합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볼까요? 흙집이라서 굉장히 집이 시원해요. 안방에 들어가니까 역시 여기도 중천장을 이렇게 해놨는데 털어내면은 아까 그런 것처럼 우리의 구호구 맛이 제대로 날 것 같아요. 안방에 딸린 창고 잡다한 것을 저장하는 곳이죠. 창고고요. 자, 안방에서 주방으로 통하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는 주방이고요. 이 구조상으로 봤을 때 전에 사셨던 분이 이건 달아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약간은 달아낸 거라서 약간 좀 더운 기가 있습니다. 벽 하나 사이로 흙집과 요즘 벽돌로 하는 것과 그 차이를 느낄 수가 있죠. 자, 조금 이따 창고를 한번 보기로 하고요. 오늘 이 전체의 개요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전체의 개요를 설명을 드리면은 전체는 513평입니다. 513평인데 대지는 한 290여 평 정도 되고요. 나머지는 전이 되겠네요. 한 분 정도 집을 더 지어도 충분한 자리가 됩니다. 충분한 자리가 되고요. 그래도 널찍널찍하게 나오니까 충분한 자리가 되고요. 그래서 합이 513평이고 건물은 가옥대장은 있는데 미등기로 되어 있습니다. 과세대장은 있는데 미등기로 되어 있고요. 이 총 매가는 매가는 2억입니다. 매가는 2억이니까 잘 한번 보시고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가 아까 제가 뒤에 창고를 구경하려다가 우리 유튜브 가진 여러분들께 창고를 보여드리려다 못 보여드렸어요. 지금 가서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창고를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창고도 굉장히 넓습니다. 난방은 심야보일러를 쓰시네요. 난방은 심야보일러를 쓰시고 그래서 뭐 전혀 큰 불편함은 없으실 것 같아요. 심야보일러면 약간의 기름값은 절약이 되죠. 요즘에는 심야보일러도 허가가 안 나옵니다. 심야보일러도 허가 안 나오니까. 자, 잘 구경하셨습니까?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알람 버튼을 눌러놓으시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은 저희 정보를 가장 빠르게 보실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하기는 돈이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제가 아까 계열을 설명을 드렸죠. 건물은 토탈 부지는 513평이고요 건물은 미등기고 과세대장은 있습니다. 과세대장은 있고요. 건물은 약 한 18평 정도 주차장을 빼고 한 18평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면은 서울에서 1시간 20분 정도 걸릴 거예요. 마음에 드시면은 좌측 상단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산골 전지대기하겠습니다.